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디자이너다. 저는 무에서 유를 찾아내기도 하고 유에서 또 다른 유를 찾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하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인 것 같아요. 바다 가기 전에 그 짠 냄새로 먼저 바다를 받아들이잖아요. 그 향이 이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어줄 때 좀 가장 좀 매력적인, 가장 인지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출장지에서 매번 만나는 새로운 환경들, 그리고 그곳의 색감들,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새로운 영감으로 받아들여지고요. 빛 같은 경우도 낮에 보는 하늘과 밤에 보는 하늘과 어떤 찬 공기에서 보는 하늘과 되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작품에 녹여낼 때 좀 많이 참고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기술을 찾아보는 거는 거의 매일매일 밥 먹듯이 숨쉬듯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윈드라는 저희가 자연물을 가지고 어떻게 윈드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토네이도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바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프로펠러가 없지만 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찾아본다거나, 어떤 소재를 만들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접목할지를 계속 찾아보고 있고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비용적인 것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센싱이라던가 이렇게 인터랙티브 되어 있는 기술도 있지만 사실 외부의 환경과 그 가상의 환경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해서 저희가 만드는 플라워 작품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어떠한 기본적인 요소만 제공을 하면 가상의 세상에서 그냥 끊임없이 새로운 꽃을 얘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 플라워존 같은 경우는 사실 영상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환경과 구성을 넣어놓으면 걔가 그냥 계속 새로운 꽃을 만들고 또 만들고 만들고 해서 영원히 지지 않는 그런 가상의 가든이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플라워존에 하나 있는 그 웨더라는 공간은 강릉의 날씨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릉에 눈이 오면 그 공항 안에는 눈이 내리고, 비가 오면 비가 내리고. 그래서 기술이란 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뭐 인터랙션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정보도 있고, 또 아까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뭐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레이 케이팝이라는 공간을 제주에서 열었었는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케이팝 스타를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홀로그램이라던가 AR 그런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기술을 가지고 그 스타들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줬었거든요. 아, 홀로그램이라고 해봤자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들어와서 관람을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약간 그런 리얼리티가 있고, 팬들이 진짜 와서 공연을 볼 때 보면은 진짜 앞에 있는 것처럼 같이 응원봉 같은 거를 갖고 와서 흔들면서 뭐 눈물 흘리면서 봐주셨던, 그 이후로 한 몇 년간은 다 대한민국이 다 홀로그램 만든다고 너도 나도 그런 붐을 일으켜서 넘어갔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의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구현하는 그 현실이 사실 현실이 아니라 초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터폴 같은 경우는 물이 있지만 물 뒤에 사실 바위가 있고, 바위에 부딪히는 돌이 있고, 이끼가 있고, 거품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사실 워터폴을 만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든 워터폴은 그 개성만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공간적인 거울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뎁스 있는 그런 뭐 공간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더 강력하게 확장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물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 살리고 나머지 군더더기는 사실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뭔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사실은 다르기 때문인데, 명확하게 왜 다른지까지 연결을 못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재미도 있게 되고 뭐 그러지 않을까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냥 그 작품에 갖고 있는 소재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뭘 더 더하기보다는 뭘 더 뺄 수 없을지 좀 더 포커싱을 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탐닉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 있고, 그럼 이유가 있으면 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만드는 작품들도 보면은 군더더기 웬만하면 다 빼고 좋은 것만 볼 수 있고, 좋은 것만 잘 부각돼서 그게 정말 확장되게만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탐닉하다 보면 안 보이던 것도 보게 되고, 그게 보이게 되면 나만 볼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한번 딱 꽂히면 정말 미친 듯이 파보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열정적인 호기심으로.